It is the greatest honor to bestow the first Camellia Award to celebrated artistic production designer Ryu Sung-hee. Sung-hee is a force. Her distinguished career spans over a dozen remarkable films that you will know well, including Memories of Murder, Old Boy, The Host, Ode to My Father, Assassination, and my personal favorite, Decision to Leave. She made history as the first Korean woman to win the Vulcan Prize at the Cannes Film Festival for her exceptional work on Park Chan-wook's The Handmaiden. Her refined aesthetic vision has elevated our communal cinema experience, and her triumphant career has...류성희 미술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류성희 미술 감독님은 한국 영화계의 영화 미술 감독이라는 이름조차 없었던 시대부터 시작해 이제는 세계에서 인정받는 수많은 한국 영화들과 프로덕션 디자인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디테일이 곧 전부다라는 신념으로 감독님이 앞서 걸어가며 꼼꼼히 빛낸 미장센들이 후배 영화인들에게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단단한 길이 되었습니다. 네, 류성희 미술 감독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 영화인들을 위한 의미 있는 상을 만들어주신 부산영화제 측과 샤넬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제가 처음 영화를 시작했을 때는 여성 미술감독이 많지 않았고 창조적인 부분에 장르 영화를 만들 때는 거의 남성들의 영역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포트폴리오를 들고 수없이 많은 제작사를 찾아다니면서 멜로나 로맨스 영화가 아니면 고용되기 어렵다고 수없이 거절당하면서 그때 많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 인식을 바꾸고 이 문화를 바꾸고 싶다고. 여성이 만든 장르 영화도 독창적일 수 있고 강렬할 수 있으면서 거칠고 공포스럽고 고립되고 결국 인간사 모든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술가로서의 그런 표현력을 가질 수 있고 거기에 섬세함까지 더할 수 있다는 것을 수없이 되뇌이곤 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 앞에 펼쳐질 가능성은 무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영화계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는 수없이 많은 재능 있는 여성 영화인들에게 이 수상의 영광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류성희 감독님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수상 함께 해주신 야나 부분도 감사드립니다.